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여행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입니다. 여기는 연곡 해수욕장과 중민진 해수욕장이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죠. 본 부동산은 제1종 1번 주거지역으로서 총면적은 1004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와 답천으로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부터 바닷가도 가깝고요. 강릉 KTX 승용차역까지 15분, 북강릉 IC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상공에서 내려다본 본 토지 경계선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제1종 1번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보다 훨씬 높죠. 매우 부동산 가치가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폐율 60%라고 하는 것은 1004평의 60%의 바닥 면적을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요. 5층, 6층 이렇게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표시되는 이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양쪽 좌우측으로 4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되어 있고요. 여기서 북강릉 IC까지는 승용차로 5분, 연곡 해수욕장과 중문진 해수욕장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하수량이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죠. 계획관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가 되는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제1종, 2종, 근생, 뭐, 휴게용, 시청, 종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죠. 1종 제1반 주거지역, 제2종 1반 주거지역, 벌써 건폐율 60%, 용적률 200%, 차원이 좀 다릅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 북강릉 IC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좌측에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닷가인데요. 여기에서는 승용차로 연곡 해수욕장과 주문진 해수욕장이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좌측 파란 부분이 바닷가입니다. 저기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거의 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는 전답 대지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인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지, 또 면적이 1004평. 여러분, 1004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1종, 2종, 또 의료시설, 뭐 복지시설, 다양한 시설, 1종, 2종, 근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용적률이 200% 그리고 건폐율이 60%인 제1종 1번 주거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